암이라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다시 찾은 소중한 삶. 그녀가 암을 극복하고 건강을 찾은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PGAK라고 하는데요. 이걸 마시면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뭐 감기나 이런 거 걸렸을 때도 기운을 회복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폴리감마 글루탐산 칼륨이라 불리는 PGAK는 인체 NK세포의 활성을 도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돕는 신물질입니다. 폴리감마 글루탐산 칼륨은 면역의 기본인 면역세포를 활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환경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선천 면역을 대표하고 있는 자연사례세포, NK세포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연사례세포는 바이러스 같은 유해물질이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혹은 암세포가 생겨났을 때 찾아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감마 글루탐산 칼륨은 이러한 자연사례세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PGAK를 섭취하면 소장으로 이동해 몸 안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 후 면역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신호를 받은 면역세포들이 혈액과 함께 전신으로 퍼져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PGAK는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어 코로나와 염기 서열이 비슷한 사스 바이러스 증식률을 65%나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PGAK를 섭취 시 NK세포를 활성화시켜 항암 면역력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암세포를 유발한 동물에게 PGAK를 투여한 결과 암세포 성장이 32% 억제되고 NK세포 활성도가 12.5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직장암을 겪으며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깨달았다는 연정 씨. 완치 판정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입니다. 암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니까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안쪽에 적당히 땀이 등쪽에 배일 정도 하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리 안 하고 딱 그 정도로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만 하고 있어요. 암흑과도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찾은 평범한 일상. 암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그녀만의 또 다른 비결 좀 더 살펴볼까요? 운동 후 돌아와 목부터 축이는데요. 더운 날씨에 땀까지 흘려 시원한 물을 찾을 법도 한데 그녀는 조금 다릅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상온에 있는 물을 마셔요. 몸에 체온이 내려가면 암이 증식을 잘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차가운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요. 미지근하고 따뜻한 그런 음식들을 주로 선택을 해서 먹어요. 운동과 함께 가장 먼저 변화를 준 건 바로 식단. 항염 위주의 건강식을 비롯해 직장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도 꾸준히 챙겨 먹고 있다는데요. 그 한 2, 3일은 샐러드를 해서 먹어요.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 싱싱한 야채를 하는데 그 안에 사과는 꼭 들어가요. 사과에 또 올리브유를 꼭 첨가시켜요. 그게 저희 직장암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인생의 큰 고비를 무사히 넘겼지만 직장암은 재발률이 높아 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는데요. 암을 겪은 후 자신을 더 아끼게 됐다는 연정 씨. 뭐 예전에 스케줄 때는 끼니를 정말 많이 걸을 때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세 끼를 많지 않게, 거하지 않게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끊임없는 관리와 관심이 재발과 전이 없이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랍니다. 그런 그녀가 빼놓지 않고 챙겨 먹는 것이 바로 PGAK. 암이 더 발전을 하느냐 안 하는 것은 내 몸 안에 항암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PGAK를 꾸준하게 먹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없애주는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암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게 한다 하더라고요. 이걸 먹고 나서부터는 피곤도 없어지는 것 같고요. 체력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꾸준하게 챙겨 먹고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위암 환자의 경우 NK세포 활성이 정상인과 비교해 7.4배 낮고
NK 활성도가 낮을 경우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10.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NK 세포 활성도는 매우 중요한데요. 실제 PJK가 NK 세포 활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8주간의 활성도 변화 인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PJK를 섭취한 실험군에서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해 4주 및 8주 후 NK 세포의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